open eye. 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 chemicals collide. Hold tight, hold tight, hold tight.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all because of you.안녕하세요, 박근영군입니다. 자, 이제 대회가 끝나고 젖은 짐들도 좀 말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보고자 그 낚시 대회 경험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해보고 나서 그때 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대회 당일에는 그냥 내가 믿는 낚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있던 그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그 입구에서 상류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있는 곳불이 하나예요. 두 개의 채널이 만나는 자리고 돌이 무너진 자리라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전에도 이곳에서 한번 낚시하다가 오자를 한번 놓친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웨이포인트를 찍어놓고 낚시를 했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도 있고 괜찮은 포인트라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도착해서 진짜 한 두 번째 캐스팅 만에 혹셋이 됐어요. 정말 큰 놈이 혹셋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녀석을 혹셋을 했어요.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나 기쁘면서도 이걸 털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첫 고기가 중요해 라는 친구의 말까지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진짜 1초나 됐나? 라인이 팍 터져버렸어요. 아,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습니다. 첫 고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친구 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아, 저는 진짜 딱 한 마리 보고 낚시에 임했었거든요. 한 마리 걸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 마리를, 정말 큰 놈을, 제 인생 고기 같은 녀석을 털리고 나니까 아, 진짜 너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완벽한 멘붕이 왔죠. 3시간 동안 그 자리를 못 떠났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다시 잡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또 비슷한 녀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좀더시간이지나면또다른놈이나올지도몰라라는생각때문에3시간동안그자리에서계속있었습니다뭐어차피다른데가봐야다른분들도낚시하고있고그래서좋은포인트를가긴쉽지않을것같아서그자리에서3시간을있었어요그이후로다른데도갔다가또다시오고또다시오고하면서낚시가점점 대회낚시가망해갔죠결국은후반에는좀자포자기하면서대회를마무리했던것같습니다굉장히아쉬웠고요아쉬운대회였지만그래도배운점은되게많았던것같아요그대회낚시때문에저는프리리그를사실거의안써봤고배운지도얼마안됐고시작한지도얼마안됐고다른분들이워낙다좋다고해서프리리그를써보긴했지만실제로임원만큼이렇게소양호를자주오면서프리리그를많이해본적은별로없었던것같아요한마리했다좋네어씨알좋다어오우아유한마리했다곧뿌리에서한마리했습니다야48인데이렇게빵이좋아진짜얘가빵이좋다얘가되게웃겼던건뭔지아세요입안에바늘이하나또있어라인이터졌던놈이야프리리그도많이배웠고요그리고특히나이때입질받았던바로그채비가있습니다바로그채비를오늘여러분들한테소개를시켜드릴건데요이곳의특성상제가볼때는어탐이찍히는것도그렇고 10m 에서수심이 10m 인정도에서 5m 정도에떠있는고기들을많이봤었어요그래서그러면 10m 있는애들이5m 3m 까지도치고올라갔다내려갔다올라갔다내려갔다한다는가정하에그녀석들한테천천히루어를노출을시켜야된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바로그런것때문에뭐프리리그를많이쓰기도했던것같고요그조언도있었고그래서쓰는데저희또다른사부님한테이런이런상황이다라고얘기를했더니그렇다면이채비법을써보면어때라는얘기를들었어요괜찮았고그채비법으로실제로입질도받았습니다아씨한마리했다아씨빠졌어아짜증나아흑셋을제대로못했나어떻게된거지아씨통때렸는데흑셋이제대로안됐어이거괜찮은데털린건괜찮아사부님한테배웠던채비법그채비법으로입질이들어오네요좋았어그래서입질만받고뭐털리긴했지만아무튼그채비법을한번공유해볼게요이번대회때주로많이사용했던웜들이고그안에서이렇게테일이있는종류라든지아니면스피드크로우같이생긴이스피드크로우웜을많이썼습니다그리고주로프리리그를많이썼었어요그래서그채비법을주로쓰면서도사우님한테배웠던그채비법도한번얘기를해볼까합니다주로이제프리리그로해서노출을좀오래시켜야된다라고생각을했었고그리고레드하고그린펌킨이정도컬러가굉장히좋았던것같아요그래서지금보시는대로이렇게테일이있는종류중에서도저아래레드체리시드시테일같은경우하고더블린거그리고이렇게그스피드크로우웜을가지고주로낚시를많이했었고요그안에서결과들이좋았던웜들인데그중에서이번에갔을때는그프리리그를쓰면서도저렇게싱커를좀가볍게썼었어요그앞부분에그16분의1온스이정도를썼습니다1/8온스도좀무겁지않아이런얘기도많이들었는데1/8온스하고16분의1온스이렇게많이썼던것같아요
보통 이제 프리리그를 쓴다라고 하면 봉돌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끼우죠. 그리고 뒷부분에 자 이렇게 바늘에다가 바늘 아이에다가 라인을 끼워서 자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프리리그 운영을 할 때 저 봉돌이 떨어지는 것과 웜이 약간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웜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 테일이 팔랑팔랑 거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노출을 시키고 입질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처음에 캐스팅해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돌이 먼저 가라앉으면서 점점점 유격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사실 원거리 캐스팅을 하면 보통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웜에 액션을 줄 때 조금씩 유격이 생기면서 웜이 자연스럽게 나풀거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프리리그를 많이 썼고요. 그렇게 해서 입질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부님한테 그 배웠던 방법은 뭐였냐면 좀 폴링을 시키는데 바닥까지 좀 찍고 싶고 무게가 가벼운 프리리그로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좀 싱커를 조금 더 무겁게 쓰면서도 천천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벼운 웜들을 쓰면 또 뭐 폴링도 좀 늦고 그래서 너무 늦어서 오히려 감이 잘 안 오는 저같이 프리리그 초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방법으로 제안을 받은 채비법입니다. 사실 이름도 몰라요.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언노운 리그라고 한번 해볼까요? 전혀 모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저도 배워본 적이 없고 어디서 찾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사부님이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부님이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 사부님도 어디서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소개를 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처음 본 부분이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입질도 받았었고 마지막에 이 웜들은 치우고 일단 두 웜을 가지고 프리리그하고 이 반대로 생각하는 요런 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프리리그하고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봉돌을 묶는 그 사이에 끼우는 게 아니라 웜을 끼웁니다. 먼저 이 웜을 줄에 관통을 시키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끝부분에 봉돌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봤을 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사부님의 조언이 있었고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봉돌은 바늘에 끼우는 것처럼 좀 단단하게 매주시고요. 지금 뭐 대충 제가 하고 있지만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선 정리를 조금 더 가깝게 해주세요. 매듭을 한 후에 자투리 선을 조금 더 가깝게 좀 잘라주시고 자 그리고 웜에 끼운 이 바늘이 그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봉돌이 저렇게 떨어져도 그 이후에 웜은 천천히 폴링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폴링을 하면서 그 액션과 이런 부분들 테일의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아있고 웜이 또 물살에 물결에 의해서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고요. 캐스팅은 뭐 조금 더 무거운 저 같은 경우는 1/8 온스 혹은 1/4 온스 정도의 텅스텐 싱커를 썼고요. 그래서 캐스팅을 한 후에 바닥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와요. 그리고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노출 때문에도 그렇고 싱커를 좀 가볍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채비법 같은 경우에는 싱커를 좀 무겁게 하면서도 이렇게 그 액션 웜이 자연스럽게 나풀거리고 폴링되는 액션 보시면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 부분에 묶고 프리리그는 아래에 묶고 봉돌이 움직이지만 이것은 봉돌에 묶고 웜이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입질이 굉장히 텅 때리는 입질이 와요. 굉장히 강력한 입질이 오고 그에 따라서 뭐 입질 받아들인 다음에 흑셋을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서 사실은 그 스피닝보다는 베이트 피네스 쪽으로 생각을 해서 10파운드 정도를 썼었는데 글쎄요 한번 뭐 그 스피닝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천천히 폴링이 되면서 입질이 들어올 땐 또 굉장히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재밌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한번정도는뭐해볼만한깊이가있는곳직병낚시에서는충분히해볼만한그런채비가아닐까싶습니다자유동성때문에조금신경을썼던부분이있는데요아무래도위아래로움직이다보니까웜이움직이다보니까조금씩걸리는느낌이나요그래서어떻게보면어떨때보면좀다운샷리그처럼이렇게웜하고봉돌하고유격있는경우가있었는데자연스럽게이렇게왔다갔다할수있게끔하려면중요한포인트가있죠바로이웜아이부분이웜에너무가깝게붙어서있는부분을좀지향해야되는부분입니다예를들면이렇게보통좀약간욕심이나셔가지고좀진짜같이하려는듯이저렇게가깝게붙이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매듭을저기다짓고그렇게하시는분들도있는데뭐프리리그라면이렇게해도상관없죠근데이역프리리그라고해야될까요뭐이거같은경우는좀앞부분을가볍게하고훅아이를많이노출시켜서그아무래도유동적으로움직이는부분이기때문에라인을타고이바늘이쉽게오르락내리락할수있도록이렇게여유를좀주는겁니다그래서이여유를준상태에서웜이좀자연스럽게왔다갔다할수있게해줌으로해서좀더뭐자유로운액션을연출하게되는것이죠자그래서이부분도굉장히재미있는채비법이라서여러분들하고한번공유를하고싶었고요그리고직병낚시에있어서는굉장히좋았던것같아요1차브레이크이후에2차브레이크떨어지면서도바닥은확실하게느껴지면서도웜의액션이굉장히자유로웠다는거뭐역프리리그라고하죠뭐이것도굉장히좋은채비법이었습니다자이번낚시를하면서대회나가서낚시를하면서준비를하고그사이에프리리그도정말많이해봤고요그리고새로운채비법도배우면서그리고또대회당일날그1위와2위를하신분들의위닝태클에대해서들으면서도많이배웠던것같아요1위분하고2위분은각각그러버지그와그리고프리지그를가지고입질을받고성공을하셨다고합니다오히려저는떠있는고기들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이분들은아예바닥을노리셨더라고요정말깊이한 10m 권에서입질을받아냈고그리고그녀석들로우승을하셨다고합니다대단한분들이라고생각을하고요고수분들한테는역시배울게있어요잘배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이번준비를해주신양구낚시협회여러분들과양구군청모든분들굉장히감사드립니다재밌게잘놀았고요앞으로도쭉이런성공적인대회가이어지길바라고그리고대회당일날우승하신분같은경우에대청에서도이런무동력낚시대회를개최하려고준비중이라고하십니다성공하셨으면좋겠고또다음대회는대청이될지어디가될지한번재미있는시간또되기를기원해봅니다자여기까지제 꽝이지만낚시하면서배웠던것들여러분들과공유할만한것들한번추려서얘기를해봤고요힐링낚시이제좀가야겠어요힐링낚시도해보면서재미있는낚시를해보려고합니다자오늘도긴이야기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